매일의 묵상. 안녕하십니까, 정기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을 통해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쪼그라붙은 모세의 마음은 좀처럼 펴지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이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집요하십니다. 못한다고 징징대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이번에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그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넣었다가 손을 꺼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겨서 흰눈이 덮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헉 했겠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손을 넣었다가 꺼내니 살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휴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겠죠.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신기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이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이지만 또한 이 표적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쪼그라붙은 모세의 마음이 표적을 보고서라도 확신을 품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표적들은 모세에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표적들을 보고서도 모세는 말합니다. 저는 안 된다니까요.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시기 전에도 저는 잘 못했고 주님께서 그런 표적을 다 보여주셨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은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답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 입 누가 만들었어? 내가 그 입 만든 거 알아 몰라? 내가 만든 그 입을 너는 왜 불능이라고 함부로 말해?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내가 너의 입을 쓰겠다는데, 가, 가란 말이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으면서 할 말을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 그만하고 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안을 하십니다. 너, 형, 아론 있지?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너도 인정하지? 너가 그렇게 말 못한다고 하면 아론과 같이 가. 너는 아론에게 말해. 그럼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할 거야. 내가 아론의 입과도 함께 할 거야.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너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갈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의 모세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행동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가겠다는 대답은 못했지만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굳이 대사를 넣자면 알았습니다. 갈게요 정도이지 않을까요? 엄청난 기적, 엄청난 능력으로도 움직이지 않던 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팀워크, 공동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가 나 믿고 가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너와 형이 함께 가라. 너는 형에게 말하고 형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팀워크를 이루어 주었을 때 모세라도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연약한 자가 팀워크, 공동체 속에서 길을 찾다. 하나님의 이 설득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팀이 되어준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로, 후원으로, 동력으로, 조언으로. 저 혼자라면 시작도 못했을 텐데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싶습니다. 그분들이 새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저에게 엮어주신 주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저를 아셔서 저와 팀이 될 자들을 붙여주신 전략가이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 매일의 묵상. 지금까지 정기환이었습니다.